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를 통해서 건강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 사례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보면 이 사주는 여성분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볼수 있는 것은 일간, 본인에 해당이 됩니다. 일간이 뭐에 해당이 되냐? 오행상 나무에 해당이 된다. 목. 나무를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이 사주를 보면 나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개축, 임술, 갑진, 이세 개가 뭐가 나와 있냐면, 개축은 백호대살이고, 임술 또한 백호대살, 괴강살, 갑진, 백호대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주에 백호대살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사연이 많습니다. 살아오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데 서로가 지지해서 형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나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무를 밑에서는 토끼질 하고 있다. 나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주에서는 형충이 자꾸 치고 들어오는 것은 뭐냐? 올라와 있는데 토끼질을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주에서. 늘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가 불안정하다. 그런데 나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계절을 보니까 이미 이제 거의 겨울 초입, 겨울 들어가는 시기에 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겨울에 나무로 들어갔는데 가을철이고 거의 초겨울 들어올 때 나무다면 이때는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땔감 형성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 나무는 장작용으로 쓸수 있는 상황으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목 자체는 성숙한 나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일찍 조숙했다, 성숙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적당합니다. 만약에 봄에 태어났다면 파릇파릇 자라고 있기 때문에 성목이 아니라 유목, 어린 나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주에서 갑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계절이 초겨울 들어가기 즈음이더라. 그런데 시간대를 보니까 해시예요. 한밤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나무를 뭐라고 하냐? 외로운 나무다, 이렇게 보면 돼. 외로운 나무. 외롭다.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고 주변이 온통 외롭다. 천간을 보니까 임과 계가 떠 있어요. 얘는 비고 얘는 큰 물의 기운이에요. 그러면 나무가 있는데 주변 보니까 비가 내리고, 앞부분은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렸다는 것은 뭐냐? 사주의 환경 자체가 열악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물 기운이 있고 밑에는 돌 자갈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산 속에 있는 나무예요, 산 속에. 산 속에 있는 자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갈들이. 근데 이게 너무 지금 제가 크게 그랬는데, 자갈들이 많이 있고 물이 흘러내리는 초겨울 즈음의 나무다. 그러니 이 나무가 환경이 어떻겠느냐? 굉장히 열악하다, 이걸 봐야겠죠. 이게 열악한 기운이다. 이걸 너무 좀 제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비는 내렸고, 겨울이고, 주변에 온통 물, 계곡물이 흘러가고 있고, 차가운 물이 흘러가고 있고, 밑에는 자갈들이 많이 있고, 자갈에 있는, 심어져 있는 나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무.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크게 자라지를 못해요. 이런 상태다면 이 사주, 나무가 크게 자라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빛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나무는 반드시 빛이 있어줘야 하는데, 태양빛이 있어줘야 하는데, 이 사주는 빛이 없고 이 지장간 속에 술 속에 정화가 떠 있다. 달빛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정무 정화가 있어요. 정화가. 근데 얘를 가지고 얘에게 나무에게 빛을 주어서 좋은 소출을 이루기는 어려운 사주다. 그리고 이 사주가 화기가 이렇게 약하면 심장이 깨진 거예요. 심장이. 심장이.
사주는 무조건 사주에는 화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화기가 없습니다. 약해요. 그럼 심장이 깨졌다는 거예요. 심장이 깨졌다는 것은 뭐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주가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 그 심장에 어떤 그 이렇게 상처를 받은 게 누구냐? 이 사주에서는 화인데 물의 기운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물은 누굽니까? 이 사주의 모친이에요, 모친.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어머니로서 역할을 못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이 강한 물이, 불을, 장작불 같은 경우를 다 극하니까, 이 사주는 어머니와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어릴 적 온갖 고생을 시키고 힘들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주에서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는데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강한 기운의 물이 그한 점의 장작불 죽음 기운을 극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다. 누구한테? 어머니한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떠냐? 여기서 토기운 자체입니다. 토. 토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화는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 토기운 자체가 이렇게 강하면 화는 자동적으로 불이 꺼져 화식된다. 토다 화식이 됩니다. 토다 화식. 토가 많으면 화는 불은 꺼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기운 자체에 의해서도 얘는 꺼지고 있다. 화가.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떤 사주냐? 부모의 도움이 일절 없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환경은 지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술 기운 자체 21세에서 31세를 보니까 여기, 그 다음에 31세에서 41세 보니 이 안에는, 21세, 31세는 축진파를 치고 들어오니까 이 사주에서 화기 자체가 꺼진 것은 뭐냐? 아버지의 사망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 시기에는. 자, 화기가 많이 깨지니까 이 사주가 가장 오행 중에서 중요한 화기가 깨지니까, 화가 깨지니까 뇌도 깨지죠. 마음이 깨지니까 뇌혈관도 깨지죠. 얘가 깨지니까 모든 기운 자체의 기운이 다 악화되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제가 첫마디 했을 때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 사주는 첫마디 이 건강 괜찮느냐? 그런데 건강을 이분이 간 거의 간암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지극히 좋지 않은 어떤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 지금 가 있는 것 같아요. 사주를 보니까 이분이 지금 현재 이 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정화 일점의 화기마저도 정계 상충의 정의 한몫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주가 수명 문제선 굉장히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오래 살 수가 없었다. 오래 살기가 좀 힘들 수 있는 사주다. 굉장히 분발해서 좀 나가야 할것 같다.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전혀 효과가 먹히질 않아요. 왜? 부인이 전혀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수의 기운 자체 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수를 지금 갖다 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가 언제 돌아갈 수 있는가? 금방 나옵니다. 어느 해에 돌아갈 수 있는가? 사주가 상처를 많이 받고 사는 사주예요. 얘가 지금 깨지니까 모든 기운이 우울한 거고 부정적이고 얘가 깨지니까 통제할 수 있는 뇌 기능도 깨지는 거고 얘가 깨지니까 전체 흐름이 몸이 습하고 냉하게 깨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를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화기가 있어줘야 하는데 이 상태에서 41세에서 51세도 이게 습한 기운이 들어와요. 습목이 들어와요. 정화는 이미 죽어서 들어오는 거고
힘이 없고, 들어와봤자 다른 곳에 이미 그끌 당하고 깨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희망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 이 사주가. 그래서 포기를 한것 같다. 생명에 대해서 포기를 한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주에서도 보니까 뭐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과연 이 사주가 2021년도 가을에서 2022년도 신축년 사이를 넘길 수 있냐? 그때까지가 넘기기가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화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 사주입니다. 화는 우리가 심장이고, 화는 우리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사주에서 화 기운이 없을 때이 정도 기운 자체의 운의 흐름에서 깨지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주고, 정화가 있지만 이 자체에서는 축속에는 지장간이 개신기가 있습니다. 수기운 자체. 수가 여기 정계 상충을 때려요, 또. 그 다음에 진 속에는 을계무가 있습니다. 정계 상충을 때려요. 해 속에는 또 뭐냐면은, 무갑 이미 있어요. 정임 한몫을 해요. 지지에서 하나 얘를 도와주는 것이 없어요, 정화를. 더 극하고 깨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합을 해서 성질을 변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냐? 일점 화기가 없다. 화는 뭡니까? 사주에서 식신상관이잖아요. 수명선을 이야기해주네요. 수명을 이야기해주잖아요. 불이 꺼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 사주가, 3년을, 과연 3년을 앞으로 넘길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할수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건강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가 마음을 변화를 시키고 나가야 하는데 이런 사주는 절대 안 먹힙니다. 심장을 자꾸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심장을. 그러니까 상처받은 것을 많이 좀 감싸줍니다. 남편이 이 사람을 많이 예를 들면 상처에, 상처난 거, 오랜 세월 상처 속에서 살아온 것을 감싸줘야 합니다. 이한달 가지고 안 돼요. 1년 계속 심장을 마사지, 심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주가 그렇게 풀어나가도 그 독한 기운이 빠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를 가지고 막상 치료만 하라. 건강 치료하자면 이미 정신이 깨졌네. 그 말이 안 돼요. 자포자기로 가는 상황인데. 그래도 컬러를 쓸 때는 가장 좋은 것은 붉은색과 노란색입니다. 이런 사주는요. 그런 색을 입었을 때 자동적으로 몸에 화의 기운 자체가 열이 나니까 전부 다 이것은 습하고 춥고 냉한 상태. 춥고 습하고 냉한 상태에서 나무가 있는 거니까 사주가 얼마나 열악하냐.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큰 나무는 아닌데 주변에 온통 물이 흐르고 자갈밭이 팍 있고 이게 자갈밭이 있는 상태예요. 근본적으로 이 사주에가 이 나무는 약한 상태다. 빛 하나도 없고 빛의 기운 없고 비바람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고 비바람 몰아쳐도 밑에 그래도 좋은 땅이라도 있으면 괜찮잖아요. 자갈밭이잖아요. 자갈밭. 자갈밭 위에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유태유태하다는 것을 사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잠깐 떠 있는 달빛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떠 있으면 바로 얘들 비와 구름이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땅속에 유일하게 화기가 조금 있는데 그 화기마저도 주변의 상황에서는 제거를 해버렸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이 사주가 어디를 보고 가야 합니까? 자식을 보고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주에서 목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화가 자식이잖아요. 화가 자식. 사주가 화가 있는데 꺼졌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어떻습니까?
단단하게 나오면 극한 상황에서 자식을 보고 갑니다. 우리 자식. 내가 자식 때문에 살아야지. 자식 때문에 살아야지. 그런데 없잖아. 있다가 약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의 희망도 걸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주는. 희망도 안 걸고 자식도 필요 없다. 상관이 이제 자기 아무 필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를 제가 설명하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왜? 과연 이분이 얼마나 살수 있을 것인가? 아, 사주상으로는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더군다나 스스로가 몸을 잘 케어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있지도 않고 오히려 그 반대 현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사주가. 그런데 왜 이런 사주가 왜 이렇게 가고 있는가? 사주에서 의지처가 하나도 없는 사주예요, 의지처. 그런데 엄마들은, 아내들은 딱 하나 의지처가 자식만 하나만 제대로 있으면은 그 모진 세월을 참고 견딥니다. 근데 이 사주에서 자식을 상징해준 화기운마저도 약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미련도, 자식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기대를 하겠어요? 자식에 대한 기대를 하겠어요? 화가 없으니까 희망과 꿈이 없잖아요. 얘가 있어야 희망과 꿈을 갖고 가는데.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런 사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건강에 대해서 이미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주들 특징이 뭐냐? 예가 없습니다. 최진실 씨 사주 있잖아요. 사주에 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스타의 대열에 올랐고 그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은 화가 일종 화기가 없어요. 도충작용으로 화를 끌어당겨서 쓰긴 썼는데 그 도충작용이 사주에서 무너지니까 암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화려한 것 같지만 늘 우울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냉습하면 우울합니다. 냉하고 습하니까. 이 사주를 봤을 때 일점 화기가 없다. 그 중요한 화기가 없다. 차라리 다른 것이 좀 없으면 괜찮은데 핵심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 가지 약이 필요 없을 것이다. 쓸모가 없을 것이다. 스스로가 일어서지 않는 이상.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딱 뭐냐? 심장 마사지 해줘라. 심장 마사지. 근데 자신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이 사주는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사주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